보겠습니다. 자, 오늘 콜업돼서 오늘 바로 바쁘게 리드오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메타석 출루와도 완벽한 경기를 펼쳤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사실 좀 밑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하고 올라와서 경기 감각적인 문제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야구를 하다 보니까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음 편하게 그냥 타석에 집중해서 공만 잘 보자, 그리고 잘 맞추자라는 생각으로만 오늘 경기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이 2차 스프링 캠프에서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개막 후 조금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결과가 말을 해줬어요. 3안타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 해보니 타격적인 감각은 어떻게 느껴지던가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뭐 안타가 되고 뭐 아웃이 됐을 때 지금 어떤 게 좀 타이밍적으로 좀 부족하고 뭐 스피드가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시샵 하면서 빨리빨리 캐치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경기를 치른 횟수가 너무 적어서 아직은 좀 그럴 단계는 아니고, 오늘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그냥 타서 계속 집중하고 하면서 감각을 계속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홍원기 감독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경기 전 이용규 선수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기 전 감독이 당부한 내용도 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가 끝나고 난 후 오늘 경기를 돌아보면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다고 느껴집니까? 뭐 역할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또 워낙 또 저희 팀 후배 선수들이 굉장히 지금 개막전부터 잘해와서 또 이렇게 콜업되고 나서 바로 스타팅 나가면서 뭐 고참으로서 뭐 항상 피해만 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고, 또 나가서는 제가 뭐 해야 될 일들보다는 정말 후배들한테 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플레이 하나하나 좀 열심히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뭐 결과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경기에 나온 것 같은데요. 참 키움이 호로즈라는 팀, 오늘 경기만 봐도 투타의 조화가 완벽했고 이 팀만의 힘 그리고 매력이 있는 팀입니다. 고참으로서 봤을 때 우리 팀 상승세 어떻게 느껴집니까? 저는 오늘 와가지고, 근데 뭐 지금 키움 히어로즈 와서 뭐 매년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기죽지 않고 자기 할 역할들을 뭐 충실히 잘 하고, 또 작년에 굉장히 저희 키움 히어로즈가 정말 오랜만에 포스트 시즌을 못 나왔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뭐 선수들의 각자의 각오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아직 사실 최 4분의 1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 또 시즌 때 계속 해 나가야 할 일들을 각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게 각자의 힘이 팀 전체의 힘으로 돼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고참의 말은 다릅니다. 오늘 중계석에서 이태근 위원과 함께했는데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멤버 이 시절을 떠올려 보기도 했어요. 그때 이용규 선수가 테이블 세트로서 너무 완벽하게 잘해줬다라는 칭찬을 연신했거든요. 그때 저희 이태근 선배님이 숙소에서 외쪽으로 정말 선수를 방에 밤에 자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온도 체크도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뭐 너무 좋았던 추억이고, 또 그 고참 다른 팀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선배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역할을 현재 팀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승리로서 기뻐하셨고 응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분들께도 오랜만에 인사 전해주시죠. 사실 작년 재작년 너무 팀에 보탬이 되지 못했던 고참이었고, 그래서 뭐 올 시즌 뭐 다른 각오보다는 정말 좀 그라운드에서 경기에 나가면 제가 할 역할들, 그리고 뭐 야구가 잘 안 되더라도 혹여나 다른 플레이 하나하나 뭐 제가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저희 후배들이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게으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또 후배들이랑 힘 얻는 데까지 한 경기 한 경기 멀리 바라보지 않고 잘해서 올 시즌은 포스트 시즌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남은 시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용규 선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